페이스북 알림이 떴는데 죽은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라는 내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1년간 주요 게시물을 모아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페북의 한 해 돌아보기라는 콘텐츠에서 부모한테 사망한 딸 사진을 보내줘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부모는 우연한 잔인함이라는 글로 페북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잦아지자 결국 작년 4월 페이스북은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페북이나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 사진, 영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이 없으면 휴면 계정 처리가 되지만 이것만 믿고 마냥 내버려 두기엔 마음이 영 찝찝한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사망 사용자 유산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요청하면 계정을 삭제해줍니다. 물론 해당 회사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정을 지우지 않고 추모용 계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한 뒤 추모 계정을 관리해줄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추모 계정을 관리해줄 사람을 입력하면 됩니다. 추모 계정엔 고인 프로필 이름 옆에 고인을 추모하며 라는 문구가 표시된다고 하네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직계 가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고인의 계정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 요청이라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SNS 계정은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비밀스러운 흑역사도 많죠. 결국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온라인에 남긴 글과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생각해두고 조치를 취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 SNS를 정리하자는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언장에 SNS 계정과 비밀번호 등 디지털 유산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까지 정해두는 게 좋다고 하네요.